그 요새 엄청 바쁘죠, 벤 씨. 예, 그 무대 인사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예. 근데 무대 인사를 내가 들어보니까 거의 한 200회? 200회 넘었고요. 10월 12, 13이 마지막 무대 인사인데 예. 와. 그게 끝나면은 아마 거의 한 300회 가까이. 아니 이게 역대 지금 기록이 정우성 씨가 무대 인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또 와, 맞아요. 이게 기록이 대단한 기록이. 이거 지금 정혜인 씨가 거의 지금 예 지금 넘을 것 같다고. 그러면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무대 인사를 하는 거네요? 하루에 이제 많게는 20관, 적게는 15관 정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. 하루에 20관이요? 네. 와 이게 예. 아침 그러니까 낮에 한 11시쯤 12시쯤 시작하면은 한 7시에서 7시 반쯤 끝나요. 그러니까요. 아 이게 뭐 또 그만큼 관객분들이 많이 와. 또 이렇게 오셔서 그렇죠.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네.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야 아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근데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. 아 그러니까요. 요즘은 진짜 일어날 때 빵긋 웃으면서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? 그렇진 않더라고요. 아 그렇죠. 그렇진 않아요? 좀 힘겹게 일어나긴 하는데. 아 그러니까 네, 이제... 워낙 일정이 바쁘니까.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네. 그러니까 잠잘 때 기쁜 일 있으면 웃으면서. 아니, 웃으면서. 저 그런 적은 있어요. 어떻게요? 아침마당을 찍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정민이 형이랑 나갔더라고. 네. 심지어 그 생방송이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알람을 분명히 맞췄는데 못 들었어요. 이제 동생이 저를 제 방문 막 두드리면서 깨우는 거예요. 형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. 근데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. 늦었구나. 생방송인데. 확 일어나는데 다행히 늦은 시간은 아니었어. 와, 다행이네. 그렇군요. 그땐 진짜 일어나다 담 걸릴 뻔했어요. 너무 놀래가지고. 공포의 순간이었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도 모르게. 모기예요, 모기. 저도 모르게. 액션으로. 액션 배우. 액션으로.